안녕하세요. 텃밭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병충해 문제죠. 오늘은 이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더 건강하게 채소를 키우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물론 병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중 꼭 집어서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농약이나 살충제 또는 살균제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텃밭을 운영할 때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텃밭에 있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사용하거나 노동력을 굳이 들이지 않고도 병충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고 무조건 제거 대상이었던 곤충들이 의외로 텃밭 농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농약이나 살충제를 구입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도 물론 좋고 환경에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한 번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인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천적이란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는 사냥꾼이죠. 농사에 이로운 익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사오거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문제랍니다.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잡아먹는 천적들이 대거 몰려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해충이 꼭 필요해요. 먹이 피라미드를 떠올려 본다면 익충들보다 해충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쉽게 약을 치고 싶어지고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사실인 게 잡아먹을 벌레들, 즉 해충들이 없다면 포식자들, 익충들이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흔히 잘 알려진 텃밭의 사냥꾼으로는 무당벌레, 사마귀, 개구리, 잠자리 등이 있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은 포식자들이 텃밭에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여서 이들만 먼저 소개해 봅니다. 봄에 텃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진딧물이에요. 빽빽하게 번성하는 진딧물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행히도 진딧물이 무성한 줄기 위에 무당벌레 유충도 함께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무당벌레는 하루에 진딧물을 200마리까지도 먹어 치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딧물 정도는 무당벌레나 다른 천적들에게 맡겨볼 만도 하죠. 진딧물 때문에 텃밭 채소들이 전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조금 지켜보다 보면 물론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전멸하지 않고 텃밭은 유지가 된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도 나름대로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약을 뿌려서 방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작물 주변에 채소보다도 벌레들이 더 많이 생기는 잡초들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엉겅퀴에는 진딧물이 작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다른 것보다 엉겅퀴 줄기가 더 맛있나 봐요. 그리고 소리쟁이라는 잡초도 천적을 유인하기 위한 식물로 정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벌레들이 좋아하는 잡초에 대한 짧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이 소리쟁이라는 이름을 댓글로 알려주셔서 이 잡초의 이름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런 잡초는 제거하지 말고 텃밭에서 벌레 유인용으로 이용하면 좋죠. 덕분에 익충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레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면 텃밭의 무서운 포식자, 사마귀도 깨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사마귀들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텃밭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조금 더 자란 청소년 사마귀들도 많이 있죠. 이미 크게 자란 사마귀인데
옥수수 잎 위에서 노린재를 사냥해서 먹고 있는 장면을 딱 걸렸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찍으려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하고 경계하고 있네요.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가꾸는 계절이 되면서 벌레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노린재도 등장하고 잎을 갉아먹는 28점 무당벌레도 등장하고 모기도 파리도 등장하고 이름 모를 다양한 벌레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동시에 개구리들도 많이 오는데요. 5월 초만 되어도 일찌감치 텃밭 여기저기에서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요. 따가운 햇볕 아래 있으면 힘들 것도 같은데 용케도 이파리 사이사이 그늘에 자리 잡고 벌레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 종류의 잠자리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애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조심조심 비행하면서 텃밭을 살펴보죠. 경계심이 많아서인지 가까이서 찍기는 참 힘드네요. 커다란 나비 애벌레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를 잡아먹기 위해서인지 장수풍뎅이도 왔어요. 텃밭에서 발견한 곤충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크기일 거예요. 해충들이 많아서 텃밭 농사를 망칠 것 같았지만 해충들의 숫자를 통제해주는 이런 사냥꾼들이 있어서인지 텃밭은 그런대로 또 유지가 된답니다. 다음은 살짝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해결책인데요. 벌레들에게 약간의 먹이를 오히려 주어서 이들이 텃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텃밭에 달팽이가 있으면 엄청난 식욕으로 채소들을 전부 먹어치울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일일이 잡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파리를 먹고 있는 달팽이가 있다면 달팽이를 제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잎을 따서 그냥 먹으라고 덮어줍니다. 부드러운 시든 잎을 맛있어하는 달팽이들이 굳이 힘들게 작물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달팽이들이 충분히 먹도록 시든 잎이나 잡초 이파리를 땅 위에 많이 덮어줍니다. 땅 위에 있는 시든 잎이나 상해가는 이파리를 먹고 많은 배설물을 그대로 토양에 남기면 지렁이 분변토 못지않은 천연 퇴비가 돼요. 때때로 새들이나 다른 천적 곤충들에게 먹히기도 하지만 텃밭에서 살다가 그대로 양분이 되어집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텃밭의 분해자이면서 나중에 그 스스로 토양의 양분을 공급해서 더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렁이들에게도 약간의 먹이를 준다면 텃밭에서 쉬지 않고 늘 부지런하게 일하는 일꾼이 될 거예요. 지렁이들을 위해서 잡초나 텃밭 부산물 또는 채소 다듬고 남은 것들을 흙에 덮어줄 수도 있어요. 과일 껍질이 남은 살짝 묻어주거나 흙을 덮어줍니다. 과일 껍질을 흙 위에 그대로 두면 지렁이가 분해하기 전 파리들이 몰려들거나 개나 고양이들이 와서 헤집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식 쓰레기나 채소 다듬고 남은 것들은 지렁이들이 몰려와서 맛있게 먹고 작물들에게 천연 비료 역할을 하는 비옥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줍니다. 영양소를 일일이 맞춰서 넣어주지 않아도 땅을 포실포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땅을 파고 뒤섞고 하지 않아도 지렁이들이 땅을 물과 공기가 잘 통하는 폭신한 흙으로 만들고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텃밭에서 모든 벌레들을 싹 제거하면 편할 것도 같지만 오히려 곤충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편한 텃밭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텃밭에 꿀벌이나 나비 같은 게 있다면 귀찮게 일일이 꽃을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수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죠. 열매 수정을 위해서는 꿀벌이 필요하다고 흔히 생각해서 다른 벌레들은 다 싫은데 꿀벌만 텃밭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호박이나 수박 같은 열매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정을 해주는 주체가 꿀벌이든 나비든 파리든 모기든 아니면 노린재나 나방이든 해충이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정에 기여하는 곤충들을 조사해 본다면 꿀벌 못지않게 다른 곤충들, 흔히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이 필요한 호박꽃 옆에는 벌이나 나비들이 좋아하는 꽃을 함께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좀 독특하게 생긴 애벌레들이 있는데요. 제거해줄까 하다가 징그러운 다른 애벌레들과는 달리 모양도 화려하고 또 나중에 크고 예쁜 산호랑나비가 될 거여서 그대로 두고 있어요.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특이하게도 다른 채소에는 가지 않고 당귀, 딜, 그리고 방풍나물에서만 살고 있어요. 특이한 향기가 있는 이런 종류의 채소만 좋아하는 식성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에게 특별히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죠. 방풍나물 꽃이 너무 크게 자라서 좀 잘라주려고 했는데 애벌레들이 알아서 순을 잘라주었네요. 어쨌든 애벌레가 일거리를 좀 줄여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환경 텃밭으로 가꾸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약이나 살충제를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텃밭에 가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작물을 심고 가꾸고 또 수확하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농약을 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은 즐겁고 재미난 일에 속하진 못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것도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뿌려야 하고 새롭고 좋은 약이 매년 등장할 테니까 또 계속 구입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 텃밭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해충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론 어느 정도가 아니라 큰 피해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해에는 미국 선녀벌레가 또 어느 해에는 노린재가 크게 번성해서 수확에 지장을 주었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 밭에서는 올해 토마토에 벌레가 많이 있네요.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막아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수확할 수 있을 만큼만 수확하고 있어요. 날씨나 기온 등 여러 가지 통제 불가능하고 또 알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로 어떤 벌레들이나 병들이 크게 번지곤 하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기도 하죠. 물론 알 수 없는 새로운 벌레들은 언제든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약을 뿌려서 모든 벌레들을 100% 전멸시키거나 매일 텃밭에 나가서 하나하나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회복 능력, 균형 능력을 조금은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벌레가 번성했을 때 텃밭이 쫄딱 망하지 않으려면 한두 가지 작물만 몰아서 키우기보다는 다양한 작물들을 조금씩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벌레들도 나름의 입맛이 있어서 텃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을 초토화시키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품종의 작물들을 키우면 어떤 것은 피해를 보더라도 또 피해를 덜 입는 것들도 늘 많이 있기 때문에 텃밭 생활은 그런대로 풍족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식물의 다양성, 동물의 다양성을 늘려갈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풀벌레 하나 없고 나비나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는 텃밭이라면 뭔가 이상한 텃밭이지 않을까요? 병충해가 전혀 없으니 깨끗해서 좋다라기보다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방법은 내가 키워서 내가 먹는 텃밭에서만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벌레 먹고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 있는 제각각 모양의 채소들이 마트에 있다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 같아도 마트에서 채소를 살 때는 흠집이 없고 예쁜 것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키운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 모자라 보이는 수확물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맛있기도 하고요. 상업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 내가 먹기 위해 조금씩 키우는 취미 텃밭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조금은 느긋해 보이는 병충해 해결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텃밭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병충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인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다 보니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더라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해결 방법을 쓰지 않는 해결법 같은 거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